Welcome to 행자 월드. 안녕하세요 여러분, 행자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요즘 생각보다 많은 관심을 주셔가지고 진짜 요즘 구독자 수 새로고침하는 게 저의 삶의 낙이랍니다. 정말로 제가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바로 와이드 데님 팬츠 하나로 여섯 코디 돌려입기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기대되시죠? 포인트 촥촥 뿌려버린 보안꾼 느낌 팍팍 드는 그런 코디들로 준비해봤거든요. 오늘도 영상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아, 그리고 언제나 찾아오는 행자의 이벤트를 마지막에 소개해드릴 테니까 마지막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Go go go, let's get it. 첫 번째로 보여드릴 룩은요, 장꽃들이 샤랄라 펼쳐져 있는 셔링 블라우스와 와이드 팬츠를 코디해봤어요. 또 나와버린 팔뚝살 가리기 프로젝트 블라우스를 소개해드릴게요. 예전 영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진짜 팔뚝살 때문에 퍼프 형태로 되어 있는 옷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블라우스도 퍼프 형태로 되어 있고 밑에 셔링 부분을 조여가지고 리본 묶으시면 완전 러블리 그 자체. 어떡하지? 그리고 팔뚝 부분과 밑단 허리 부분이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착용감이 몰랑몰랑하고 좋은 블라우스랍니다. 저는 여기에 진청 와이드 데님 팬츠를 코디해줬습니다. 이 바지는 1편에 두 번 나왔던 바지인데요. 진짜 데일리 끝판왕 팬츠예요. 활용도 5조%랄까요? 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마지막에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저는 에코백에 스니커즈 매치해봤습니다. 셀카 건지기 딱 좋은 룩인데 두 번째로 보여드릴 코디는요, 스퀘어 넥의 깔끔한 퍼프 반팔 티셔츠에 아까랑 같은 와이드 팬츠인데 연청으로 코디해봤습니다. 꾸안꾸 대명사룩 나오셨다. 이 반팔은 활동성이 너무 편한 퍼프 반팔 티셔츠인데요, 넥라인도 막 부담스럽게 파진 게 아니라 더 데일리한 아이템이에요. 거기에 허전하지 않게 검은색의 라인으로 포인트 꽉! 비침은 요정두입니다. 여기에 저의 요즘 최애 가방 메쉬 크로스백을 매치해봤습니다. 아따, 너무 이쁘지? 진짜 이쁠 수밖에 없는 그런 데일리 꾸안꾸룩 완성! 세 번째로 보여드릴 룩은요, 이 룩은 조금 특별한 캐주얼 룩인데요, 바로 행자 티셔츠와 중청 와이드 팬츠를 코디해봤습니다. 이 티셔츠는 제가 심심할 때 저만의 티셔츠를 만들어보고 싶어서 티셔츠 제작 업체에 맡겨가지고 행자의 HZ로 룩으로 만들어서 제작한 티인데요. 하하, 어떠신가요? 나름 데일리하고 이쁜 것 같지 않나요? 면 재질도 두껍지도 않고 너무 얇지도 않은 딱 무난한 재질이라 엄청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에 중청 와이드 팬츠와 함께 매치해줬습니다. 가방은 백팩, 에코백, 크로스백 다 어울릴 것 같아요. 저는 그 중에 에코백을 코디해봤고요. 신발은 올블랙 어글리 슈즈로 신어봤습니다. 행자티와 함께하는 멋좋은 코디 짠! 네 번째 룩을 소개해드릴게요. 이번엔 행자씨가 처음 보여드리는 느낌의 룩인데요.
제가 사실 통통이인데도 불구하고 붙는 옷을 조금 좋아한답니다. 폭풍 자신감. 그래서 유니크한 플라워 티에 연청 와이드 팬츠를 코디해봤습니다. 이 플라워 티는 약간 오프숄더 형 티인데요. 이 티의 디테일 요소는 잔물결 느낌의 선이 너무 이쁘고 단독으로 입어도 좋지만 요즘 또 레이어드가 대세잖아요? 나시와 함께 레이어드를 해줬습니다. 오프숄더도 가능하긴 한데 저는 어깨 중간에 살짝 걸친 게 더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이 티는 반은 무지 컬러, 반은 플라워 패턴으로 이루어진 티여가지고 엄청 유니크 그 자체. 여기에 저는 연청 와이드 데님 팬츠를 같이 입어봤고요. 가방은 또 등장 메시 크로스백 코디해줬고 신발은 뉴발란스 러닝화 신어줬습니다. 유니크하면서도 힙한 데님 코디 완성. 자, 이제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룩은요, 편하고 귀엽게 입을 수 있는 코디인데요, 레이스 조끼에 중청 와이드 팬츠를 코디해봤어요. 이 조끼는 세 번째 영상에도 나왔던 조끼인데요, 화이트도 너무 이쁘죠. 널널한 폼이어가지고 막 숨 못 쉬는 걱정은 노노노. 끈 부분도 레이스로 돼 있어가지고 귀여움도 더 뿜뿜 그 자체. 진짜 심각한 큐티 보짝입니다. 여기에 저는 중청 와이드 팬츠 코디해줬고요. 가방은 또 그 아이가 나왔습니다. 또 메시 크로스백. 진짜 이거는 너무 만능백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신발은 반스 올드스쿨 신어줬습니다. 와, 진짜 꾸안꾸 대사전에 첫 번째 챕터에 소개될 것 같은 룩 완성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룩은요, 에이 요요 컴온 베이비 요요 같은 룩인데요. 진짜 저는 가끔 집 앞 카페 갈 때 이런 룩을 제일 애정한답니다. 에이, 박시한 티셔츠에 중청 매치 요요. 이 티셔츠는 어반스토프라는 브랜드 반팔 티셔츠인데 가운데 레터링이 프린팅이 아니라 자수로 되어 있어서 더 이쁘다고요. 진짜 데일리한 티셔츠라서 하나 장만했답니다. 에이, 요, 핏도 덩치 커 보이는 박시 핏이 아니라 딱 힙한 핏이라 최고랍니다. 여기에 좀 더 힙한 느낌을 살려주기 위해 중청으로 코디해봤고, 가방은 편하게 멜 수 있는 슬링백으로 코디해줬습니다. 신발은 룩5와 같은 반스 올드스쿨로 코디해봤어요. 이렇게 완벽하게 편한 룩 완성. 에이, 컴온. 짠! 이렇게 와이드 데님 팬츠 하나를 이용해가지고 여섯 코디를 한번 소개해드려봤는데요. 어떠셨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진짜 꾸안꾸적인 포인트적인 뭔가 꾸안꾸 포인트 뭐 그런 그런 느낌의 룩은 진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의 이벤트는 오늘 제가 6가지 코디에 계속 보여드렸던 그 와이드 데님 팬츠를 선물 증정해드리는 그런 이벤트입니다요. 이 바지는 중청과 연청이 있는데요, 사이즈는 S와 M이 있습니다. 사이즈 정보는 여기 이쪽에 띄워드릴게요. 저는 약간 약간 무난하고 딱 1차핏 그런 와이드 팬츠도 좋아하지만은 약간 볼룸 팬츠처럼 허벅지 부분이 엄청 넓은, 통이 팍 넓은 그런 약간 조금
힙한 느낌의 와이드 팬츠를 훨씬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바지가 딱 저의 그 제가 좋아하는 그런 타입의 안성맞춤된 그런 바지랄까요? 약간 힙하게도 약간 러블리하게도 약간 여성스럽게도 입을 수 있는 그런 바지여서 진짜 최고. 뒷부분에 밴딩 처리는 없는데 오히려 이게 딱 허리를 딱 잡아줘가지고 좀 더 날씬해 보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저는 연청보다 중청을 더 사랑합니다. 짜잔. 이렇게 핀턱 포인트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좀 더 뭔가 데일리 속 그런 포인트? 너무 이쁘죠? 이번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Thank you.